자, 시네마틱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소리 약간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레가토로 만들 때 앞으로 땡기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요 벨로시티 겹쳐져 있을 때 벨로시티의 세기가 레가토 스피드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다르죠. 더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브레스에서 비브라토인데 거의 온오프 개념의 정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디테일 만지면 되니까요. 그래서 볼륨 밸런스들은 곡 작업 이렇게 편곡하면서 조금 조금씩 만져주면 작업할 때더 좋으니까 기분이 좋죠. 밸런스 잘 맞으면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하면 나중에 뭐 믹스나 이런 부분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. 리오브를 좀 걸어 놓을게요. 리버브를 걸어 놓으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퍼커션으로 약간 로우에 있는 사운드를 하나 이런 좀 강한 아니면 네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쓰냐면 액션 스트라이크의 히트라는 데빅 시네마틱 히트 네 이거를 우선 하나 넣어 보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타격이 하나 있게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미지에 있는 오거나이즈 드럼에 보면은 퍼커시브 스튜디오 아마겟돈 앙상블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큰 북소리들이 있어요. 약간 필인처럼. 식으로 들어가보죠. 자, 이제 여기에 저희 하나 더 넣기로 했었던 게 있었죠. 혼 하나 넣기로 했었죠. 우리 조금 더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 대선율로 쓰였던 얘를 혼에다가 사운드 좀 들어볼게요. 안에 내성도 같이 역할을 해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들어보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.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.